창고에 버려졌네. 너무 무서워 여기가. 너무 되게 오래된 느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래된 거 같아. 맞아. 내 예민한 포인트. 아 어떨 때 예민해 내가? 아니 넌 잘 그 뭔가 예민한 포인트를 잘 보여주지 않아. 아. 너는 잘 이제 그걸 잘 관리를 잘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누가 뭐 짐을 냅두고 그냥 가버릴 때거나 아, 아니면 맞아, 누가 맞아. 이제 까먹을 때도 있고 아, 맞아, 너가 챙겨야 될 때 있잖아. 그럴 때 좀 예민해지지. 자기 물건 안 챙길 때. 맞아. 그럴 때 약간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런 거 안 할 때 되게 예민해져. 근데 나도 그럴 때 많아. 내가 그래서 그래. 내가 봤을 때 너가 이제 챙길 때 아 형 막 주먹을 들고 이제 짐을 들고 있으니까 형 하니까 그래서 아 오케이 좀 예민한데. 사실 엄청 예민한데 그거 예민한 걸 안 보여주려고 최대한 하는 거라서 사실 모를 수도 있어. 원래 되게 예민하거든. 나도 조심해. 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민한 게 아니라 나한테 되게 예민해가지고 나한테 예민해.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해. 아 예민. 아 그거 약간 책임이 많으니까. 요새 나는 생각이 많아. 예를 들면 지적을 받으면 노력하려고 하지. 근데 내가 칭찬을 받으면 나 만족하지 않아. 아 되게 예민해. 나도 칭찬을 받는데 근데 왜 만족하지 않지? 내가 개인적으로 슬슬 뭔가 아니야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내 목이 이제 내 목 그 전에 나간 거야. 이제 안 되는 거야. 어쨌든 녹음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잘 했다? 라고 그런 말을 받는데 그래도 뭔가 그걸 들었을 때 나는 너무 되게 힘들었어 생각보다.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. 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아 그래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더 좋았으면 그럼 어떨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많아. 근데 이제 몸대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아. 아 그치 그거 또 힘들지. 우리가 가슴대 몸 관리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. 그렇지. 네. 근데 그게 뭐... 말처럼 쉽진 않아. 몸 관리를 한다는 게. 내가 얼마 전에 쌤이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잡히는 시간이 많진 않잖아. 그 쌤도 이제 너네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게 힘들지. 힘들 수밖에 없다. 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너가 책임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지.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말해가지고 맞아. 그래서 나도 이제 계속 생각 많이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. 형 다른 사람들 아 이거 싫어 이러는데 형만 딱 좋아하는 그런 거 있어? 하... 아 잘 모르겠다. 난 있어. 뭐? 난 민트초코 좋아해. 다른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야. 민트초코 그런 거야? 나도 민트 괜찮은데? 어 그래?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지? 아 뭐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니까. 맞아,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민트 초콜릿을 우진 투어가 영화 보라고. 최우진. 우진
싸늘하다. 싸늘하다. 오, 뭐 했네? 붙인 거야? 나 아, 붙인 거야. 블루. 예쁘다. 맞을 것 같은데. 아닌가? 잘 어울려. 예뻐. 뭐가? 실제로 하고 싶은데. 안 되니까. 너 나한테 어? 뭐라고 하지 말랬지? 죄송합니다. 아, 계속. 진짜 빠질 것 같은데. 아, 가지. 에, 안 되겠다. 스테이한테 허락받고 진짜 실제로 피어싱을 해야겠어.